다 파악했어요. 내가 안 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자,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다 배웠으니까. 이제 이것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이제 공법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물어봐. 자, 국계법은 다른 얘기로 하면 무슨 법이라고? 도시군 관리계획 법이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반드시 위반해야 돼. 어디에 대해서? 도시군에 대해서 반드시 위반하여야 한다. 얘를 위반하지 않으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해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반드시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뭐 지정한다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해. 맞아요? 자, 여기 용도 지역은 도, 간, 농, 자. 도는 뭐지? 도시 지역. 관은 관리 지역. 농은 무슨 지역? 농림? 그래. 그 다음에 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래. 이렇게 지정이 되면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로부터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 명에 의해서.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용도 제한이 일어나고. 용도 제한이 일어나고,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받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네. 건폐율부터 외워볼게. 이거 그냥 단순화시킬 줄 알아야 돼. 건폐율,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칠, 근칠, 계획관리, 어휴, 잘 외웠네. 어휴, 다 맞히겠는데. 불길하네. 용적률은 1종 전용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 계획관리. 어우, 완벽하네. 자, 용도 제한은 1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터 해갖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배웠지? 근데 그걸 좀 정리를 하니까 모든 용도 지역에 가능한 거, 모든 용도 지역에 가능한 게 1종 근생, 2종 중 종교 집회장. 맞아요? 예. 그래서 원래 전용 주거 지역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2종은 전용에는, 전용 주거 지역에는 안 돼. 근데 종교 집회장만큼은 모든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지을 수 없는 거 아시지? 아파트 지을 수 없는 데가 1종 전용, 1종 일반, 일반 공업. 맞아요? 그 다음에 상업 지역에만 가능한 건 뭐지? 위락 시설은 어디에만? 상업 지역에만 가능하다 그랬지? 이거하고 거의 위락 시설하고 똑같은 게 2종 중 단란 주점. 이런 거 기억나요? 그래요. 잘했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다. 근데 여기에 미비점을 뭐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지정된다고?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되면, 맞아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에 의한 것 플러스 조례에 의해서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받아야 돼. 근데 문제는 이러한 용도 지구 중에서 용도 지역을 완화하는 게 있어, 없어? 완화하는 데는 이거하고 이거 같이 적용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완화하는 게 어디냐? 자연 칠학 지구지. 무슨 칠학 지구? 자연 칠학 지구는, 맞아요? 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보전 용도 지역 안에 칠학 정비 아니야? 그치? 근데 거기에 자연친학지구 지정됐는데 대통령령에 의한 이것도 받고 조례에 의한 것도 받으세요.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완화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자연친학지구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4층 이하 이렇게 돼 있지. 4층 이하. 그러니까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느 지역 수준에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수준에서 용도 규제 받아라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얘 건폐율이 얼마야? 60. 끝이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오늘 배운 게 이제 나오니까 요 오늘 배운 건 여기다 써줄까?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근데 여기에 개발진흥지구가 정됐어. 뭐가 정됐다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면. 맞아요? 보전 개발이잖아. 완화됐지? 이걸 받을 수가 없지. 맞아요? 그러니까 개발하려면 항상 뭘 수립한다고? 개발계획.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받든지. 오늘 배웠네? 이런 곳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됐다면 이거에 의해서 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지역 외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정되면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다 그랬죠? 건폐율 얼마? 용적률. 그래요. 끝이에요. 됐어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아주 특이한 거. 자, 고도지구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고도지구는 높이 규제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한번 봐. 고도지구는 높이 규제를 해야 되는데 용도지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용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규제하는 거지 높이 규제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고도지구 지정한 데는 얘도 받고 얘도 받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고도지구 안에서의 높이 규제는 무엇에 의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는 딱 이해하실 줄 알아야 돼.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또 용도지역은 미지정지역이 있을 수 있어 없어? 미세분지역이 있을 수 있어 없어? 미지정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거. 도시지역인데 미세분이면 보전녹지. 관리지역인데 미세분이면 보전관리. 이 얘기는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이렇게 다 똑같이 적용해라. 밑자 들어가면.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대지가 뭐 이런 거 기억나요?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됐나요? 자, 330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위에가 용도규제잖아 항상. 그쵸? 용도규제는 넓은 거 맞아요? 예, 그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가. 어우 되게 잘하네. 잘하겠네 이제. 그래 효과가 있네. 아유 그동안은 대전이 좀 못해갖고 마음이 좀 찝찝했었는데 올라왔네. 자 녹지지역하고 그 외 지역에 걸치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 따지지 말고 각각. 그렇지 아주 잘했어. 이렇게 받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됐어요? 근데 복합개발할래. 복합개발한데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여기에선 이거 받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라고. 난개발 안 되게. 맞아요? 이거 안 받으니까 얘는 복합개발하니까 이거를 강화해야 돼? 완화해야 돼? 완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잘했어. 화이팅.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얘기 안 할게.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거에 의해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기억나? 네. 자 그러면 얘는 자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국회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네. 할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했어. 2년 안에지? 네. 지침이니까 2년이잖아. 네. 네. 행정청인자 행정청이 아닌 자가 맞아요? 자, 뭐 받아서? 수용권 받아서 시행할 것. 끝! 돈 내는 거 뭐 이런 건 다 똑같은 거니까 공부해서 정리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용돼야 되는 거죠. 요거 지워요. 요것도 지워요. 근데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지. 근데 특례가 있을까 없을까? 특례 있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지? 공유수면 매립지 같으면 준공인가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어항도 전국택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아이고 대단하네. 그쵸? 그 다음에 관, 농, 농. 관, 산, 농 또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관. 관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수업식 할 때 관관 막 이러지 않았어? 안 했어요. 안 했어? 예. 하고 싶겠냐고.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도 막 멍하니 이렇게 있으면 하고 싶겠냐고. 아마 이거 얘기해 줄 때 엉 하고 있었을 거야. 예. 그래서 관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관에서니까 이렇게 관에서 농농 맞아요? 관인데 관관하다가 산하면 농 또는 자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예? 아무 의미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여기는 그냥 너무 지루해 하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한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적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뭘 받아서 하세요? 허가 됐어요? 근데 일상생활과 관련된 건 허가 없이 할 수 있고요. 맞아요? 허가 받은 걸 변경할 때도 뭐 받아야 된대? 허가. 근데 경미한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기간은 단축, 면적은 축소. 5% 범위 안에서. 맞아요? 그러면 며칠 안에?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내줘야죠. 자, 갑니다. 자, 얘도 난개발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개발행위에 개발의 규모가 뭐여야 되고 적합해야 돼. 주상 자생만 공 3만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 이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하고 용적보호 계획이 적정해야죠. 맞습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하는데 곤란하면 뭐하면 곤란하면 개발 밀도 관리고요. 누가 지정한다고? 시장 군수가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지정하면 용적률이죠. 용적률 최대한도 50%까지 강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필요하다. 뭐하다? 필요하다. 그럼 뭐라고? 기반시설 부담구.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는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것? 완화되는 것. 20% 이상 증가되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자 그러면 자 몇 년 안에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고시해 줘라. 맞아요? 그러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는 맞아요? 여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 무엇으로 현금으로 예외 무엇으로 물납도 할 수 있다. 돈 내라. 맞아요? 자, 이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한 데는 이자들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게 여기 들어갑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 얘는 설치계획에서 정해놓은 대로 설치해줘야 되는 거. 어떤 기반시설입니까?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얘네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이고. 됐어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얘네들의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맞아요? 그럼 얼마만큼 곤란합니까? 연수 따지면 2년 플러스 나오면 20%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맞아요? 자 얘네들은 필요하죠? 근데 잘해야 돼? 막 설치해야 돼? 그래서 최소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 학교에는 대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땡큐 잘했어요. 조건부 허가 내줄 수 있다? 없다? 이행보증금 예치할 수 있다. 청공사비의 20% 네. 준공검사 받으면 즉시 반환. 다만 공적인 자는 예치한다 안한다 안한. 오케이. 자 개발행위 허가는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누가? 장관도 시도지사도 시장 군수도 심의 거쳐서 맞아요? 근데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심의 전에 시장 군수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자, 몇 년 안에 1회 안에서 3년 이내죠. 연장할 수 있는 데가 있다 없다? 있다. 연장할 수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증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 아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맞아요? 여기는 최장 5년. 네, 그 다음에는 3년간 할 수 있는 거 있죠? 예, 녹지 관리, 계획 관리죠? 녹지 계획 관리 지역인데, 우량 농지 등 보존해야 되는 곳. 3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연장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런 지역에 상관없이 개발행 허가를 내주면 환경이나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것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땐 연장된다 안 된다? 끝이에요. 정말 다 잘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용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잘 입안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 도시군에 관한 지역계획으로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이 있고, 맞아요? 네. 예.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에 관한 특수계획인 뭐가 있다고요?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이 뭐야? 광역도시계획이지. 광역도시계획이죠? 그래서 예, 지역계획은 누구만 수립하고? 시장, 군수. 여기 특수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공동수립. 네, 협의가 돼 안 돼? 안 되면 조정신청, 3년이 지나도록 승인신청하지 않으면 단독수립. 여기는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거지. 근데 연계수립할 수 있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맞아. 그러면 특별시장이 수립하면 장관의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어휴, 완벽하네. 여러분 이 정도면 국회법 있죠? 이거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토지거래허가제가 끝이야. 여기서 12문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개발행위허가까지 있잖아. 여기까지 해서 주로 10문제, 11문제 나와. 그러면 국회법 11문제 다 맞추겠네. 이거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불길하네. 그럼 11문제 다 맞추는 거야 이거는. 이해하셨어? 그래. 사실은 보면서 푸는 것보다 이렇게 듣고 푸는 게 더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서 들었는데도 맞춘다. 대단한 거야. 그쵸? 예, 기대는 안 합니다. 예, 자, 풀어보시오. 이게 다른 데에서 모의고사 나온 거 풀어보는 거 2회차 거. 자, 한번 풀어보라고요. 답하시오. 됐나요? 81번 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틀린 것은? 뭐한 것은? 1번. 1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 잘했어요. 맞았어요. 한 문제 맞힌 거예요. 2번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3번 시가지 경관지구의 지정. 용도 지구죠? 자, 4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5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이거 물어본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맞췄어요. 참 잘했어요. 82번 광역 도시 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광역 도시 계획은 저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광역 도시 계획이란 광역 계획권. 맞잖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번 광역계획권이 대전광역시하고 세종자치시에 걸쳤다 이거예요. 대전광역시, 광역시하고 자치시에 걸쳤대요. 자, 이럴 때는 걸쳐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맞지? 뭘 또 누가 X라 그랬어? 너야? 야,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 구역에 걸치면 장관님이 권은 지정해야지. 맞아요? 정신 안 차려? 너만 졸려? 자, 권은 장관님이 지정하는 거예요. 계획은 누구하고 누가? 광역시장하고 자치시. 그게 이제 3번. 광역계획권이 광역시와 자치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역시장하고 자치시장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맞죠?
광역시장과 자치시장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직접 수립한다. OX예요. X. 어떻게 하라고? 조정을 신청한다. 이렇게 돼야지. 뭘 수립해? 수립하기는 조정 신청이죠. 틀렸잖아. 답은 4번.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맞죠? 아시겠어요? 뭐만 알면 다 푸는지 아시겠냐고? 그래. 이번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아유, 이거 나왔네. 도시군 관리계획. 맞아요? 네. 틀린 것은, 뭐한 것은? 틀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래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여기 두 사람, 여기 두 사람이 문제네. 여기 두 사람. 예. 대답하지 마세요. 예. 자, 이제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행위 규제. 대답하지 못해요. 예. 자, 주민 나왔네. 주민은 기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한대요. 도심지에 위치하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 맞췄어. 이거 봐. 세 문제 다 맞히잖아, 지금. 요 사람만 빼고요. 자, 84번. 용도 지역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옳은 거? 1번. 바다인 공유수면 나왔어. 그럼 우리 외웠지? 바다인 공유수면 같으면 준공인가 이래 지정된 것으로. 이렇게 외운 거지? 찾으러 가는 거야.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내용과 같으면, 이렇게 나왔어. 같으면 언제? 준공 인가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이렇게 나왔어. 도시군 관리개혁으로 결정해서 지정해라. O야 X야? 옳은 거 찾으라고 그런 거죠. 자, 이번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어디가 틀렸어? 일단은 관이 나와야지. 관, 농, 농이야. 근데 지금 농 또는 자 나왔으니까 관, 산, 농 또는 자. 그러니까 많이 틀렸지. 어휴, 대단하네. 일종 전용주거지역이야. 전용주거지역이니까 편리한 양호한. 양호한 일종이니까 단독주택 중심, 공동주택 중심.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얘가 맞죠? 잘했어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도시지역 내에 보전 녹지지역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오야 X야? X. 왜? 지역은 중복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야 지금. 그거 잘 몰랐던 것 같네. 도시지역인데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대. 어디 것 따르라고? 보전 녹지. 근데 자연 녹지 나왔어. 오야 X야? 좋아. 85번.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1번이 준 7. 2번도 준 7. 됐죠? 3번은 근 7. 그럼 얘는 다 똑같네. 아유, 다행이네. 유통상업지역은? 얘가 답이지? 예. 전용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이 70이니까 나머지도 다 70이겠지? 예. 답은
4번이야. 그래서 1번은 준주거 70, 2번은 준공업 70, 3번은 근린상업 70. 그래서 우리가 외운 거 준칠, 근칠, 됐죠?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거네. 맞췄네. 자, 이번에는 8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야. 틀린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오지 여기 있잖아. 대답하지 말고, 아니 행동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잖아.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 모르면 안 된다니까. 맞죠? 자, 2번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맞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장이지?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아? 네. 아이고 이거 왜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한다. 뭐로 정하는 거지? 입지규제 최소. 위에서 그거 나왔잖아. 잘 맞췄어. 이것도 맞췄네. 지금까지 다 맞췄어. 요 두 사람만 빼고. 자, 87번 이거 나왔어. 87번 문제 한번 가봐요. 이거 나왔어요. 하나의 대지가 됐어요? 두 개의 용도 지역에 걸쳤는데 근린 상업에 500, 아니 400이래. 400. 400. 자, 3종 일반 주거에 100. 이렇게 걸쳤대요. 됐어요? 자, 이럴 때 최대 연면적 구하세요. 이거죠? 최대 연면적 구하세요. 이거 나왔어요? 그럼 최대 연면적 구하라고 그러면 건폐율 활용해야 돼? 용적률 활용해야 돼? 그래요. 그랬을 때 근린 상업 지역의 용적률은 500%. 맞아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250% 이렇게 나왔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가중평균값 적용하는 거 아시지? 그런데 우리는 구하는 건 연면적만 구하는 거니까 위에 거 더하기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근린 상업 지역이 얼마니까? 400. 그 다음에 얘는 몇 프로니까? 500%니까 곱하기 5. 더하기. 맞아요. 얘는 100. 곱하기 얼마? 2.5. 그럼 54 2000. 맞아요? 더하기 100 곱하기 25는 250. 그럼 얼마지? 2250. 답은 1번. 1번 1250, 2번 1500, 3번 1750, 4번 2250, 5번 2500. 얼마라고요? 이거 맞출 수 있겠어요? 이거 전에 설명해줬어? 네. 됐죠? 좋아요. 이번에는 88번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거다. 틀린 것은? 틀린 거?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오죠? 네. 지구 단위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 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X. X지? 응, 맞았네. 이것도 맞췄네. 대단하네. 용도 구역은 일로 들어오면 안 돼? 거기서 못 해야지. 해제돼야지 일로 온다 그랬지? 좋아. 잘했어. 정비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계획관리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 경우 구역 지정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맞죠? 나머지는 생산관리, 보전관리. 맞잖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네. 아까 맞았어. 일단은 답은 맞췄어. 어디 맞히면 되는 거야. 자, 89번 개발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개발행위. 여기야 이제 틀린 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도 필요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좋아. 맞춰. 다 맞췄어. 지금까지 다 맞춘 거야, 우리는. 자, 2번.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뭐, 그렇지. 틀린 거 일단 찾았어. 나머지는 다 맞는 거야. 괜히 또 X 그럴까봐 그래. 나 무서워서.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변경하는 내용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광역시장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맞아요? 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되게 잘하네. 아, 기분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맞춰서 다 맞히니까. 수업 받을 때는 좀 약간. 자, 90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틀린 거 찾는 거야. 2번.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안에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맞아요? 그래. 자, 기반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X. 지자체는 안 되지? 그래, 맞았어. 다 맞췄어. 잘했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맞죠? 어느 정도 알면 다 맞출 수 있는지 알아야 돼.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아는 건 그거야. 9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91번이면 여러분 11문제째라는 거야.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문제 나온다니까. 12문제 중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옳은 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지? 네.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한다. X지. 강화가 아니라 뭐야? 완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다. 들어야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한다. 그렇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부과대상 토지로 납부하는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원칙은 뭔데? 현금. 인정할 수 있다. 답은 5번. 다 맞췄어. 와, 대단하네. 이거 두 사람만 빼고. 자, 다 맞추니까 좋아. 또 한 번. 다른 데에서 이제 모의고사 나온 건데, 똑같은데, 이 문제 나왔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을 짝지어진 것은 기억, 니은이야. 근데 기억은 어떻게, 그 앞에가 뭐냐면 도시 지역인데
미세분대 때. 그러면 기억은 어디 거야 따라야 돼? 보전 녹지. 그럼 여기는 뭐겠어? 관리 지역인데 미세분대 때. 그럼 여기 뭐 따르래? 보전 관리. 답은 4번. 보전 녹지, 보전 관리. 좋아. 자, 이번에는 88번. 이것도 한번 풀어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이에요. 틀린 것은 1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얘가 답이야. 잘했어. 굿. 자, 다음 89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된 거야. 예, 여기서 문제 나온 거야. 개발행위 규모예요. 가로 안에 기업,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순서대로 맞는 거 해놓고 여기는 보전 녹지, 여기는 관리지역, 여기는 농림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거 나왔어요? 됐어요? 여기는 얼마예요? 5천. 여기는 예? 공업지역이요.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러면 5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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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예. 정답 1번. 5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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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그래서 우리가 외운 거죠. 주상, 자생, 만, 공, 관농, 3만. 뭘 또 5천이야. 관농도 3만이지.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 자, 이제 아까 90번 풀어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이에요. 틀린 것은. 물어보는 게 다 똑같지? 같은 것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걸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를 알면 돼. 이 문제를 풀면서 못 맞춰도 좋으니까. 맞추면 더 좋고. 문제인지 알아요? 자, 틀린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틀렸지? 네. 답이 1번이야? 잘했어.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지정한다. 이것도 X지? 누가 지정해? 시장, 군수. 답이 두 개야. 잘했어. 굿이야. 이 문제 내면서 왜 답을 두 개를 만들었어? 출제한 사람 되게 성의 없네. 이렇게 욕하면 안 돼. 우리는 절해야 돼. 감사합니다. 답 두 개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맞아요? 네. 만약에 답이 다섯 개면, 답 없음이면 절을 한 100번은 해야 돼. 그 사람한테. 자. 3번.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맞죠?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된 지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한다. 뭘 얘기, 뭔지 아시지? 그래요. 91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시행자 보호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2번. 시행자는요, 관련 서류의 열람 복사 등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어요. 3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면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4번. 시행자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접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얘가 틀렸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문제인지 알아요? 맞출 수 있겠어요? 그래. 어휴, 이거 이 모의고사 봤으면 그냥 11문제는 그냥 다 맞추겠네.
어이구, 대단하네. 지금은 알죠. 지금은 이제 나중에 지나구나. 자,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단순하게 해줄게. 자, 국계법. 아우, 복잡해요.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힘들어요. 이거는 국회법을 몰라서 그래. 문장인지 알아요? 국회법을 몰라서 그래. 뭘 몰라서 그래? 도시군 관리계획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 국회법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법이라고? 도시군 관리계획법이야. 그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 지정변경, 용도지구 지정변경, 용도구역 지정변경,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 이제는. 이해하셨어? 이것만 알면 된다고. 이것만. 이해하셨어? 이거를 꼭 알아야 돼. 왜? 국회법은 도시군 관리계획법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를 잘하기 위해서 도시군에 관한 지역계획으로 종합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계획권에 관한 특수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있다는 거 알면 되고. 맞아요? 자,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받되. 맞아요? 난개발하면 돼, 안 돼? 안 돼서 곤란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 필요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해하셨어요?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밖에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여기 이게 복잡해요, 이제? 복잡해요? 단순해졌어요? 그럼 이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책 읽지 말고 동영상도 보지 말고 뭐 하라고.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이 단순화된 걸 단순한 거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를 한꺼번에 내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어렵냐면 이것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이것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또 이거 공부하고 또 이것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걸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니야. 같은 걸 공부하는 거야, 같은 걸. 근데 그 성격이 뭔지만 알면 그 쓰임새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따로 공부하지 말고 딱 전체적인 성격을 알고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법률적 사고야, 공법적 사고. 그거를 할 줄만 알면 모든 것들은 너무 쉬워. 공법은 단순하고.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